물어본 거죠. 제일 양이 많고 백혈구 중 가장 많고 강한 식균 작용을 담당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생충 감염 시 증가하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헤파린, 히스타민을 함유하고 있고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칭과 기능이잖아요. 말 그대로 명칭과 기능을 연결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림프구는요. 몇 가지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림프구는요. 골수 말고도 림프절 등에서도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골수, 림프절 이런 데에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골수인데 일부 림프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림프구는요. 특이적인 면역 반응에 관여해요. 특이적인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뭐에 대해서 얘가 몸에 항체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응을 하는 이런 특이적인 면역에 관여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서 기억해 둘 게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림프구가 관여하는 면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체액성 면역하고 그다음에 세포성 면역. 자, 여러분, 체액성 면역 하면은요, 여러분, 체액성 면역은 어떤 림프구가 관여하느냐? 비림프구가요. 비림프구가 관여해요. 비림프구가. 항체를 생성을 해서. 체액성 면역은요, 비림프구가요, 항체를 만들어내가지고 혈액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혈액으로 내보내서 면역에 관여한다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은 세포 자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자체, 얘는 T림프구입니다. T세포. T림프구가 관여하는데요, 이 T림프구에서 뭐 림프카인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가지고요. 직접 공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공격하는 건 세포성 면역, T림프구가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비림프구가요. 항체를 만들어서 체액으로 내보내서, 혈액으로 내보내서 그 면역에 관여한다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네, 마지막 단핵구. 여러분, 단핵구도요. 강한 식균이에요. 강한 식균? 닮았어요. 호중구랑, 그쵸? 자, 근데 얘는 강한 식균이긴 한데, 얘는 보통 만성염증시. 만성염증시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단핵구와 관련해서 조금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단핵구가 좀 특이한 애인데요. 이 단핵구로부터 분화된 세포들이 있어요. 단핵구로부터 분화되어서